얼마나 무리야. 이제 먹을 것도 떨어졌는데. 아이야. 아빠 먹을 것도 없는데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아빠. 여기는 정부 구조팀입니다. 도심 내 안전구역에서 헬기를 통한 구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구출 헬기는 정해진 시간에 각 아파트 옥상에 착륙할 예정입니다. 확보한 옥상으로 이동해 주... 얘들아! 들었니? 우리 옥상으로 가면 헬기를 탈 수 있어. 그래, 이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야. 하지만 네 엄마가 저 거실에 돌아다니는 한 우린 방에 나갈 수 없어. 아빠, 그럼 어떻게든 엄마를 따돌릴 방법을 찾아봐요. 엄마뿐만이 문제가 아니야. 복도에는 좀비들이 많다고. 그럼 아빠가 엄마를 유인할 테니까 그 틈에 너희들이 옥상으로 올라가렴. 아빠 혼자서 괜찮겠어요? 아빠는 너를 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.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너희 잘 살아남아야 된다. 아빠 꼭 엄마랑 같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그래, 꼭 다시 만나자. 아들, 딸, 아빠도 금방 따라갈게. 꼭 살아도 보자. 담요, 나 여기 있다.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. 이 좀비들아, 다 나를 따라와라. 좀비들이 위로 올라가면 안 돼. 최대한 아래층으로 유인하자. 좀비들아, 이쪽이다, 이쪽. 이 바보들아, 쫓아올 때면 쫓아와봐. 우리는 이대로 멈출 수 없어. 아빠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계시니까 꼭 살아남아야 돼. 오빠, 저기 좀비, 저 옥상 입구에 좀비가 있어. 어떡해. 마리아, 먼저 옥상으로 올라가. 내가 저 좀비를 유인할게. 아빠랑 엄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넌 꼭 살아남아야 해. 내가 널 위해 따돌릴 테니까 넌 꼭 옥상 위로 올라가. 아빠가 그랬잖아. 다음엔 나라고. 야! 좀비! 여기 맛종 곰탱이 있다! 이쪽이네! 따라오시지! 괜찮니, 꼬마야? 아래층에 오빠랑 아빠도 있어요. 정말 아래층에 오빠랑 아빠가 있는 거 맞니? 네, 금방 온다고 있어요. 하지만 다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도 구조해야 된단다. 이 정도면 우린 충분히 기다렸어. 출발해야 된단다.
안 돼! 그게 무슨 소리니 꼬마야! 애들은 잘 갔겠지. 이제 나도 옥상 올라가야겠다. 이런 젠장. 여보, 지금에서야 이걸 줄 수 있게 됐네. 결혼기념일 때 주려고 했던 건데 조금 늦었네. 미안해. 당신이 이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. 목걸이 고마워요. 꼬마리네, 잘 갔겠지? 못 갔으면 어쩌죠? 내가 이렇게 숨어 있으면 좀비들이 꼬마리를 따라갈지도 몰라. 한 번 더 유인하자. 이 좀비들아! 내가 여기 있다! 나를 먹어라! 꼬마리! 빨리 빨리 도망쳐! 사부도생님, 교우님, 기수님, 메테오님, 사커님, 엘라님, 성경님, 규석이님, 고재미씨님, 동희님, 일진지프님, 대영님, 우후님, 휘정님, 용섭님, 아름님, 재환님, 은채님, 고질라님, 기영등이님, 수정님, 승지세리님, 다솜님, 지혜님, 근정님, 마리오님, 변신의 고양이님, 소영님, 킹킹이님, 여수지호님, 황관님, 전국여행자님, 강아리님, 정원님, 마시오님, 정민님, 노예님, 태호님, 백현님, 미니코님, 로즈님, 유에드님, 쾌준님, 진아님, 지효님, 리핑님, 선희님, 키우님, 장태평님, 지혜님, 노다사용님, 유범님, 퍼파님, 우왕님, 정우님.